육식저택 대쉬 고바야시 야스미, 앨리스 죽이기, 클라라 죽이기 등의 시리즈를 성공시킨 고바야시 야스미의 단편 공포 소설로 4개의 단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육식저택. 한가한 마을의 공무원으로 있는 나는 민원이 들어와서 해결하러 가야 했다. 마을에 있는 민둥산 위에 트럭이 두 대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대의 트럭에는 드럼통이 들어있는데 비에 통이 부식이라도 되어 유독 물질이 유출이라도 되면 큰일이기 때문이었다. 그 민둥산의 주인은 오도라는 사업가였다. 그리고 민둥산의 밑으로 평지 같은 곳에 자신의 연구소를 세우고 무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도를 만나기 위해 그 움푹 들어간 와지에 있는 그의 연구소를 방문한다. 그리고 음산하고 괴이하게 생긴 건물 안으로 들어가 그를 만난다. 그는 대뜸 나에게 민둥산에 세워진 두 대의 트럭을 순서대로 불을 붙여 이 연구소로 떨어뜨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어이없는 부탁에 나는 단번에 거절한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실을 나에게 들려주며 꼭 그 부탁을 들러달라고 하는데 그의 이야기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정크. 미래의 지구는 사람이 살기 힘든 상황이라 다양한 지구로 인간들은 이주해서 살아간다. 알파 지구, 감마 지구, 베타 지구 등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감마 지구의 인조마가 고장이 난 상태로 마을에 들어선 헌터가 있다. 창녀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헌터로 보이는 그 남자의 수레에는 두 명의 남자의 시체가 뉘어져 있었다. 그 남자들의 시신을 본 나이든 여자가 시신을 발로 찼다. 죽은 이들이 인간을 사냥하는 헌터들이었다. 남자는 그런 헌터를 잡는 헌터 킬러였다. 남자는 여자들의 안내로 정크 스토어에 가게 된다. 거기서 시신을 팔아 돈을 받는 남자는 인조마도 수리하고 그곳을 떠난다. 그리고 남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꿈에서 다시 보게 된다. 그 남자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아내에게 보내는 세 통의 편지? 남자는 아야에게 편지를 썼다. 아야와 결혼한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남자는 여전히 아야를 사랑하고 있다. 남자는 암에 걸려서 아야를 이소노라는 친구에게 부탁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이소노와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실 남자가 아야와 결혼한 후 친구 이소노가 집에 놀러왔을 때 남자는 자기 아내 아야를 소개하자 이소노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었다. 그리고 편지를 쭉 읽다 보면 왜 이소노가 남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봤었는지 사연이 밝혀진다. 흥미로운 이야기이다. 짐승의 기억. 나는 다중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내가 정신을 잃으면 그때 그 녀석이 깨어나 나를 위협한다. 그리고 우리는 노트를 이용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한 남자의 일생을 망치려고 하는 다른 인격의 충격적인 정체를 밝히는 이야기이다. 흥미롭게 읽은 이야기이다. 단편을 좋아하는 분들께 추천한다.